부산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동서 고가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출퇴근 시간대 진양램프 진출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램프입니다. 그동안 출근 시간대면 진양램프에는 서부산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같은 만성정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출근길 동서고가로 진양램프를 오늘부터 차단했습니다. 폐쇄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고 병목 현상을 막고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출근길 동서고가로의 주행속도는 20km에 불과했지만 진양램프 폐쇄 첫날에는 평균 52km의 제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양 교차로 일대에서 꼬리를 물며 빚어졌던 교통정체도 일부 해소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시범 운영을 통해 진양램프를 차단했더니 동서고가로의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양 교차로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진양램프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거의 하마전 교차로까지 정체되던 교통 정체가 진양램프를 막고 난 이후에는 소통이 원활해졌는데. 휴가 중인 서병수 부산시장까지 현장을 점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상해 교통 흐름도 상당히 빨라졌고 또 백양로와 가야로 이쪽의 교통 흐름도 오히려 전보다 빨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진양램프 폐쇄 결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있으면 다른 간선도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